재건축 공사장의 공사비 갈등 이슈가 여전합니다. 반포동 주요 재건축인 원베일리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중단 위기까지 겪었는데요. 애초 계획했던 8월 말 입주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포 한강변 노른자 입지에 2,900가구가 들어서는 원베일리입니다. 본격적인 입주장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속속 임대차 시장으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대 전셋값도 급락하면서 반포동 새 아파트인 원베일리 전세 문의는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때는 34평이 23억까지도 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어차피 뭐 20억 아래니까 이게 한번 들어가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입주 시기입니다. 원베일리는 애초 8월 말 입주를 계획했는데 2천억이 넘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으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 삼성물산이 공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 그러다 지난 2월 말 열린 총회에서 8월 말 입주를 공약으로 내세운 스타 조합장 출신 한영기 씨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되면서 시공사와 협상 물꼬를 다시 텄습니다. 한 부조합장은 삼성물산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작업자를 2배 가까이 늘렸다며 8월 말 입주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관리자도 100명 이상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사전 점검은 7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모든 그 마감 자재 그 작업자가 한 1.5배에서 2배를 투입해야 되는. 자, 그렇게 투입되면 원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삼성은 한 200억에서 250억을 추가로 더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약속대로 그렇게 작업자를 투입하고 지금 자금도 그렇게 그 추가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조합과 시공사 간 쉽지 않은 줄다리기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비대위 측이 한 부조합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조합 내부 갈등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